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지금까지 안동 9.5mm를 비롯해 경북 내륙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8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았고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1도 등 24도에서 32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일요일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대구가 32도까지 올라서 평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총장의 공석 상태가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구대학교의 정상화가 멀고도 험해 보이는데요. 홍동률 총장 후보자 임명권이 법인이사회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대학교 학교법인 영광학원 임시이사들이 오늘로 세 번째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이사 7명이 전원 참석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냈습니다. 특수학교 교장 2명이 임명됐고 예산안이 통과돼 학교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그때그때 예산도 통과시키고 인사도 할 거 있으면 하고 뭐 그런 거를 각오를 하고 1년 임기로 왔습니다만 그러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구대 총장 임명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홍덕률 전 총장이 직선제로 총장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이사들은 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직선제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종전재단 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대구대학교 같은 경우는 총장이 지금 7개월 넘게 공석 상태고 그래서 교수 직원 학생들의 위기의식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학사 행정이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들 지금 바라고 있는데 이달 24일로 예정된 네 번째 이사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오늘 이사회에서 대구지방법원 판사 출신의 권혁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선출됐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MBC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교육행정은 국가 위임 사무가 90%가 넘기 때문에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신 임명제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육현장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사고는 대구 수송구와 비수송구의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내일 오전 9시 40분부터 특집 대담 대구시 경상북도 교육감 당선인에게 듣는다를 방송합니다. 제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영천지역 정희수 의원을 비롯해 이한구, 김광림, 류성걸, 박명재 의원 등 5명이 배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도 최경환, 장윤석, 정수성, 김상훈, 홍지만 의원 등 5명이 배정됐고 국토교통위원회에는 김희국, 강석호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는 서상 기 권은희, 심학봉 의원, 안전행정위원회에는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해 이철호, 김재원 의원이 배정됐습니다. 오늘 새벽 브라질 월드컵이 개막된 가운데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대표 박주영 선수의 모교인 대구 청구고등학교 1, 2학년 700여 명은 한국과 러시아 경기가 열리는 18일 오전 7시 학교 강당에서 단체 응원전을 갔습니다. 학교 측은 세월호 참사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해 단체 응원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동문인 박주영 선수가 뛰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학생들의 자발적인 응원전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교육위원회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위원수를 9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한편 시의회의 6개의 상임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4급 전문위원을 5명밖에 둘 수 없는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은 4급이 아닌 5급이 맞게 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동차세 부과 결과 자동차세 부과 고지 대상 차량은 80만 3천 대, 금액은 845억 원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억 원이 늘었습니다. 달서구와 수성구가 가장 많았고 중구가 가장 적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 고지하는데 이번에 부과 고지된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